그냥 기분이 조금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끝났을 때도 그냥 이제 후련한 그게 마음이 조금 뭔가 뻥 뚫린 듯한 그런 기분이었어요. 쉬고 싶어요. 그러니까 놀고 싶을 때 놀고, 자고 싶을 때 자고, 먹고 싶을 때 먹고. 딱이 시간에 운동하고 이 시간에 막 이렇게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좀 자고 그런 생활을 조금 더 하고 싶어요. 첫 게임이 지금 아무래도 부담도 많이 되고 긴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선수가 공격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앞발만 계속 견제하는 스타일이라서 어떻게 틈새를 노리고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많이 헤맸거든요. 첫 경기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좀 저희는 그런 게 많이 힘든 것 같아요. 여기에서는 경고가 그렇게 쉽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. 근데 저희 국내 대회 같은 경우는 경고라는 게 엄격하잖아요. 잡고 차면 안 되고 밀고 차면 안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항상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플레이를 할때 어떻게 보면 얌전하게 한다고 하잖아요. 붙어서도 좀 격렬하게 몸싸움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게 몸에 항상 배에 있다가 국제대회 나오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. 저희 몸에 배 있는 걸 한순간에 이렇게 몸싸움하고 잡고 격하게 하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국내 대회랑 국제 대회를 룰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바람이 있다면은 국내 대회도 국제 대회 룰로 맞춰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조금은 이제 외국 선수들이랑 많이 해보고 저희끼리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경기도 하고 군대에도 조금씩 뛰면서 선수들을 저희는 100일 뭐 150일 이렇게 훈련하잖아요. 들어왔다 나갔다 선발전 했다가 뭐 바뀌었다가 계속 이런 시스템이라서 처음 나가는 선수들은 항상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안 해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긴장을 하는 거예요. 그 대회 분위기에. 그러니까 제가 외국 선수들을 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선수들이 아직까지도 하고 그 선수들의 실력을 보면 너무나 월등히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당장의 선수들을 하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조금씩 많이 체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 정신력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정신력도 중요하지만 분석도 많이 하고 오픈데이도 많이 뛰고 이제 협회에서